4월 18일 지방선거 1부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서울구청장 단수 경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와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 관악 등 9개 자치구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8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안양시정은 송재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인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남양주에 3개 구청을 신설하고 10개 안팎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철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3구 10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교육감 보수진영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유민주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보수 후보 재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1분 뉴스 서유선입니다.